김민재 선수를 사이에 두고 B클럽들 간의 맹렬한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흥미진진한 상황에 과연 과거 박지성 선수를 데려갔었던 메뉴가 김민재 선수를 데려갈지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가 김민재 선수를 얻게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 외신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해외 축구 팬들은 와, B클럽들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다니 이쯤 되면 거의 확정된 사실 아니냐 라며 놀라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민재 선수를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던 나폴리 역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선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김민재 선수를 둘러싼 B클럽들의 움직임과 그와 관련된 나폴리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B클럽 이적설이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가운데 괴물 수비수를 데려갈 구단이 어디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향한 프리미어 리그 구단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맨유와 토트넘,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까지 등장한 것인데요. 사실 맨유는 이미 18개월 전 김민재 소속팀 베이징 권한에 그를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300만 파운드를 요구하는 베이징 권한에 망설였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리그에 뛰어들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를 보며 다시금 그를 영입하기 위해 뛰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영국 매체 미러는 한국시간 11일 맨유가 18개월 전 김민재 영입을 노린 적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미러에 따르면 맨유가 김민재 선수 영입을 망설이던 때 토트넘 호스퍼 등도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 튀르키예 페네르바체가 김민재 선수 영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페네르바체는 1년 뒤 김민재 선수를 나폴리에 보내며 1년 만에 1600만 파운드를 받으며 무려 400%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매 경기 레전드 퍼포먼스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며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적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두고 김민재는 지금이 가장 싸다. 앞으로도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전망이 대단한 선수다. 라고 예측했었습니다. 현재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에서 세리에 A 14경기에 출전해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두 골이나 기록하고 있으며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조별리그 6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됐는데요. 이러한 김민재 선수의 활약으로 나폴리는 세리에 A 1위를 달리고 있으며 UEFA 조별리그도 조 1위로 통과해버리는 굉장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김민재 선수는 3,800만의 바이아웃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입을 원하는 팀이 기준 금액 이상을 제시할 경우 소속팀인 나폴리의 동의 없이도 이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나폴리는 연봉을 대폭 올리는 대신 바이아웃을 없애는 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폴리 전문 매체에 따르면 나폴리는 김민재의 잔류에 대해 평온한 입장이라며 나폴리가 김민재와의 재계약에 자신 있어 한다고 보도했었는데요. 그러나 나폴리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민재 선수 영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무려 5천만 유로를 들고 김민재 선수 영입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치로 베네라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거액을 준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폴리는 김민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메뉴는 반드시 수비 보완이 필요하기에 김민재 선수 영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 스포츠 전문 매체 유로스포트는 한국시간 12일 메뉴가 칼리두 쿨리발리의 대체 자원으로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민재를 노리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메뉴는 라파엘 바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등 주전 센터백이 활약 중이지만 다른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 빅터 린델로프가 부진하다는 평을 받는 등 수비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메뉴는 이들과 이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김민재 선수 영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이러한 경쟁에 영입급 판왕이라 불리는 레알도 등장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하드 태클은 한국시간 12일 메뉴는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와 경쟁할 것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김민재 선수의 B클럽으로의 이적이 확실해진 상황, 사람들은 과연 김민재 선수가 어디로 가게 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레알은 막대한 자금을 가진 데다 많은 선수가 꿈꾸는 구단이기에 맨유의 난항이 예상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또 한 번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맨유가 한 달 전 이탈리아 나폴리 호텔에서 김민재 선수와 비밀 회담을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시간 14일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안토니오 코라도와 미모 말피타노 기자는
나폴리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메뉴와 김민재 측이 이적 협상을 위해 만났다 고 밝혔는데요. 코라도 기자는 나폴리 파라다이소 호텔에서 김민재 측과 외국 구단의 만남이 있었다. 시기는 지난달 12일 우디네세전이 열리기 한 주 전이었다. 당시에는 외국 구단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들은 영어로 말했지만 클럽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나폴리가 즉시 선수 재계약과 방출 조항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한 건 우연이 아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말피타노 기자는 그 문제의 클럽은 맨유였다 고 전에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현지에선 김민재 선수 측과 존 머터우 맨유 풋볼 디렉터가 만났을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풋볼 디렉터의 사전 교감과 감독의 재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맨유 이사회는 김민재 선수와의 협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가진 김민재의 이적료로 5,500만 유로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맨유가 김민재 선수의 영입에 진심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추후 거취가 주목되는 지금 그의 미래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